요게 그럼 역시 중이 천재 정 7과의 아까 5였지? 6이다. 자, 우린 요 문제를 풀어볼게. 요 문제가 뭔가 보자. 문제가 보니까 이게 어디에 들어가야 되느냐. 일치하지 않는 것. 요 두 문제를 도전해볼게. 자, calligraphy는 새로운 게 아니야. 다음 두 개의 예시를 보자 해서 하나는 한국, 하나는 영국이야. US는 미국이고 UK는 영국이야. 그 다음에 그게 차이를 말하겠느냐 했어. 그래서 왼쪽 거는 이렇게 수동태 써야 되겠지? 만들어졌다 이렇게 되는 거야. 추사 김정희가 어느 기간의 기간? 조선 왕조, 조선 시대 때. 그 글자들은 페인트 칠, 색칠 되었는데 뭘로? 부드러운 붓으로. 자, 오른쪽 거는 캔터베리 테일즈인데 초서가 쓴 거야. 이것도 똑같지 위에처럼 수동태. 이건 만들다고 이거는 되다 이랬듯이 그래서 만들어지게 됐는데 영국에서고 초기에. 그리고 여기도 수동태 이런 게 시험에 나와. 지금 밀주 쳐놓은 이런 것들이 수동태에 시험에 나오는 거야. 쓰여졌다 이 말이야. 자, 여기서 이제 한 번만 더 설명. 비동사를 쓰고 여기다가 과거분사를 쓰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이거하게 되다 이런 뜻이 되는 거야. 현재일 때 그렇게 되는 거야. am, are, is일 적에는 뭐하게 되다. 그럼 과거라고 쓰려고 그래. 그럼 뭐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려면 어떻게 쓰면 될까? 이게 아니라 그지? was나 were를 쓰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게 전부 다 과거 얘기잖아. 옛날에 만들어졌었다 쓰여졌었다 이러니까 전부 다 was나 were를 써야 되는 거야. 자, 그리고 펜으로 쓰여진 거다. 위에는 뭘로 썼어? 붓으로. 밑에는 뭘로 썼어? 펜으로. 위에는 어디서 만들었어? 조선에서. 밑에는 어디서 만들었어? 영국에서. 위에는 누가 만들었어? by 추사. 추사가 만들었고. 추사 사람 이름 아니야, 그지? 누군지 알지? 나랑 같이 서예를 같이 했던 친구야. 내가 좀 더 뛰어나가지고 얘가 좀 질투를 하고 그랬었는데 그냥 내가 그래 네 1등 해라 해가지고 이름이 누구? 김정일 아니고 김정희. 그리고 밑에는 누가 만들었어? 추어사. 자, 이렇게 다른 얘기를 썼어. 그리고 이제 다른 쓰는 도구들이, 자, 요것도 단어도 기억해야 되는데, led to는 뭐를 만들어내다, 초래하다, 이끌어내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서로 다른 툴들이, 이렇게 서로 다른 스타일의 캘리그래프리를 만들어냈다, 초래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물론, 모든 캘리그래퍼들은 사람이지. 이건 뭐지? 무슨 뜻이지? 어? 이건 무슨 뜻이지? 모를 거에 대다가 내가 손모가지를 걸었다, 진짜. 애들은 이거를 참, 본 거 되게 많이 봤지? 자, have to는 뭐야? 이건 해야 한다지? 그럼 이거는 뭐야? 과거니까. 해야 했다. 너 공부했어 안 했어 이거? 자, 까먹고 반복하고 해라. 자, 그래서 이런 모든 이 글씨 쓰는 사람들은 연습을 해야 된다. hard가 뭐지? 열심히야. 여기다 li를 붙이면은 거의 안 한다 이런 뜻이야. 그러면 시험에 이거랑 이 두 개를 바꿔서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거의 안 한다 뜻이야. hardly는 이게 열심히 딱딱하게 이런 뜻이라고. 이렇게 써야 돼. 그래서 열심히 연습을 해야 했다. 자, 이거 아까 나는 배웠지? 뭐겠어? 툴을 붙였으니까 뭐야?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 해도 되고 그럼 말이 돼야 한대. 만든 것 열심히 안 되지? 그럼 뭐 이렇게 어떻게 말해야 돼? 아까 또 하나 있었잖아. 이렇게 툴을 붙이면
뭐 하는 것도 되고 뭐도 된다고 그랬지? 뭐 하기 위해 이렇게 되지. 그럼 둘 다 해보라는 거야. 뭐가 어울려? 독특한 스타일을 만들기 위해서가 되겠지. 그렇지? 그럼 또 이게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2에다가 다 밑줄을 꺼. 다음 중 다른 것은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것이냐 위에냐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거야. 투부정사의 용법 문제. 자, 이만큼을 내놓고 주제를 물었어. 뭐라고 말해야 될까? 이만큼 내놓고 주제를 뭐냐, 제목은 뭐냐 이렇게 물었어. 그러면 전반적인 내용,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묻는 거지. 뭐라고 말하면 돼? 뭐겠어? 딱 비교를 하고 있잖아. 그지? 캘리그래프의 예시들, 한국어와 영국어를 비교. 이게 주제요, 제목이 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오늘날 캘리그래피는 널리 사용된다. 이것도 수동태네. 우리 주변에서. 이거는 뭐 아까 한번 앞에서 봤던 부분이니까 대충 넘어가면 뭐 대충 뭐 CD도 있고 뭐 영화에도 뭐 있고 막 이렇게 사용된대. 그 다음에 어떻냐 이랬는데 막 이런 막 등등 막 판타지에도 나오고 뭐뭐에도 쓰이고 이랬다 이랬어. 그러면은 이만큼을 주고 주제를 물었으면 뭐라고 말하면 될까? 캘리그래피가 다양한 곳에 사용된다. 옛날에도 이런 거 이런 것들 만들었는데 요즘에도 다양한 곳에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주제를 찾으면 돼. 자, 그러면 이제 내려가 가지고 밑에 문제가 있어. 스스로 한번 두 개를 풀어봐. 다 했는데. 다 했나? 네. 7 찾아봐. 7이요? 아, 8. 다 8이지? 네. 그거는 이제 숙제, 이거는 시험용. 답지. 이거는 3장인 걸면 2장인 건데. 답지가 있는 게 이게 답지가 있나? 네, 이게 이제 숙제용이야. 알겠지. 이건 하나씩 줘, 다. 네. 이거는 시험용이지? 네. 또 여기서도. 이게 이거, 똑같나? 네. 이거는. 이것도 한 장씩 줘. 네. 미리 너희들부터 시작하면 돼. 받은 것들 시작해. 이거 다 풀어야 돼요? 응. 자, 첫 번째 이 문제부터 해볼까? 자, 많은 다른 캘리그래피 작품들이 언제부터? 오래전부터 온 작품들이 can be found, 발견될 수 있다, all around the world, 전 세계에서 이랬어. 자, 그럼 이게 어디에 들어갈까 했어? 생각을 해보자. 그럼 많은 작품들이 이렇게 했는데 이 작품은 앞에 나왔을까? 이제부터 나올까? 생각해봐. 자, 왜 앞에 나와야 되지? 국어적인 문제를 묻는 거야. 자, 이 말이 나오면은 앞에 작품이 많은 작품들이 앞에 나와야 될까? 아니면 이 작품 다음에 많은 작품들이 나와야 될까를 나 맞추는 거를 중요시 여기지 않아. 뭘 중요시 여기냐면은 내가 본인이 말한 거에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걸 중요시 여겨. 왜냐면 찍어도 맞추거든. 이거 뭘까 다? 2분의 3이었는데 맞았어. 왜 2분의 3이야? 설명을 못해. 나는 이따위 거를 원하지 않아. 뭘 원하냐면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그 말이 그 답이 내가 설명을 할 수 있어. 자, 그럼 다시 물어볼게.
많은 작품들이 이 앞에 나와야 될까 뒤에 나와야 될까? 왜? 이게 많은 작품들 나오고 나서 그 중에 두 개 골라서 설명해야 되니까. 자, 그럼 앞에 막 이런 작품 나오고 저런 작품 나오고 이런 작품 나오고 저런 작품 나오고 그 다음에 이거를 많은 작품, 많은 이런 다른 종류들의 작품들이 오래전부터 많은 작품들이 전 세계에서 발견된다.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 나와야 돼? 그럼 많은 작품들이 뒤에 나오는 거잖아, 네 얘기대로 하면은. 많은 작품들이 발견된다. 앞에 나오고 저 말이 들어갈까? 아니면 저 말이 나가고 많은 작품들이 나타난다, 발견된다?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 저 어디에 나와야 될까? 아, 이거는 쉬운 문제인데. 어디에? 자, 일단 이거 답을 뭘로 했어? 너희들 뭘로 했어? 뭘로 했어? 뭘로? 어? 생각하다가? 너는? 4번 했대. 자, 4번 맞나 안 맞나 봐봐. 답지 있나? 답지 없으면 본문을 봐봐. 똑같은 본문 있을 거 아니야. 이거 왜 내 답지를 안 줬지? 답지 줬지? 앉아. 답지 줬지? 자, 이렇게 생각해 보자. 자, 다양한 김치들이 우리의 입맛을 돋구고 있다 그랬어. 다양한 김치들이 우리의 입맛을 돋구고 있다 이렇게 했어. 그러면은 다양한 김치가 앞에 나와야 될까 뒤에 나와야 될까? 왜? 왜 뒤에야? 이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 다양한 김치들이 입맛을 돋구고 있다 하면서 이제부터 뭐 뭔 김치 있냐? 뭐 파김치 그밖에 없어? 배추김치, 갓김치. 이제부터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자, 이것도 봐봐. 많은 작품들이 전 세계에서 발견된다 했으니까 이제부터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앞에 나와야 되는 게 아니야. 자, 그런데 앞에 나오려고 하면은 여기 어떤 말이 들어가냐면은 여기 봐봐. 이거 한번 생각해봐. 이렇게 다양한 김치들이 참 많다 이랬어. 이렇게 많은 김치들이 우리 입맛을 돋구고 있다 그랬어. 그러면 김치가 앞에 나와야 돼? 뒤에 나와야 돼? 왜 앞에 나와야 돼? 왜? 이렇게 좋은 날에는 이랬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좋은 날에는 이렇게 말을 했으면은 내가 오늘 좋은 날을 보내고 나서 그런 말을 하는 거야? 아니면 지금서부터 난 좋은 날을 보내려는 거야? 보내고 나서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라는 말이 나오면은 앞에 그런 내용이 나와야 되는 거야. 하지만 그런 말 없이 다양한 작품들이 넘치고 있다. 다양한 뭐 운동이 우리를 야외로 부르고 있다. 이런 말을 했다. 그럼 이제부터 나와야 되는 거야. 이런 순서 넣기 문제가 시험에 나와 안 나와? 나오지? 그러면은 어떻게 넣어야 된다? 만약에 이런 것들이 나왔어. 많은, 수많은 이런 게 나왔어.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이제 나오면 되는 거야. 그 종류들이. 대신 이렇게 그렇게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앞에 나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그럼 이거 어디에 들어가야 될까? 자, A에 다 한번 넣어볼까? A가 어디야? 자,
자, 여기 가보자. 캘리그래프는 새로운 게 아니다? 새로운 게 아니란 말은 무슨 말이야? 옛날부터 있었다 이거지? 그럼 밑으로 가가지고 뭐야? 많은 것들이 전 세계에서 발견됐다. 이미 옛날부터. 그래놓고 밑에 한국 것도 있고 미국 것도 영국 것도 있고 있다 이렇게 가잖아. 그럼 이 자리가 제일 좋겠지? 그지? 자,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밑에 거 틀린 거 일치하지 않는 거. 자, 1번 캘리그래피는 이렇게 has been PP 하면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되었다 이 말이야. 캘리그래피는 만들어졌다. 오랫동안 만들어져 왔다. 맞나? 왜? 과거부터 지금까지니까. 그지? 과거의 것도 있고. 맞아. 추사는 좀 다른 캘리그래피 스타일을 초소와 다른 스타일이었다. 다르지? 우리는 예시를 볼 수 있는데 캘리그래피 예를 책 표지에서도 예가 있대. 책 표지에 나왔나? 아까 뭐뭐 나왔었어? 영화 포스터도 있고 책 표지도 있었나? 그 다음 영국은 유일한, 자 유일한 이런 말 나오면 틀릴 가능성이 높을까 낮을까? 쟤는 우리 학교에서 유일한 바보예요 이랬어. 바보가 한 명만 더 있어도 그 말은 사실이 아니야. 아니지? 전 선생님 영어만 유일하게 망했어요. 알고 보니까 다 망했는데. 유일한 있으면 거의 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모든 시험에서. 자, 이것도 그런 가능성은 좀 있어. 틀릴 가능성이. 자, 한번 보자. 영국은 유일한 장소다. 우리가 옛날 이런 캘리그래피 웍스 작품을 찾을 수 있는. 맞나? 맞아? 틀렸어? 맞았어? 알 수가 없지. 진짜 이게 유일한지 아닌지 알 수가 없잖아. 근데 옛날 작품이네. 적어도 우리는 이게 틀렸다는 걸 안다. 왜? 왜? 어? 아까 추사도 했잖아. 그치? 영국만 유일하게 이거를 옛날에 했던 데가 아니잖아. 한국도 했잖아. 그럼 이거 무조건 틀렸지? 그럼 이 새끼가 답이네. 그치? 그 다음에 이거 디자이너가 있는데 적용하다야. 캘리그래피를 영화에 적용한 사람이 있었어? 있었지? 위에 영화 예시 있었잖아. 자, 그렇게 찾으면 되겠지? 자, 하나 더 받고